좋아하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건 좀 웃기지 않아? 없다고. 그럼 내가 바람 피면. I remember. 여러분, 저희가 10주년입니다. 우리 짠 한번 할까요? 짠. It's a decade. 어떻게 10년이 지났냐? 10년이 10년 같지가 않아, 그지? 근데 금방이야. 오냐? 벌써? 아니. 촉촉해. 그래, 너무 좋았어. 10년 잘 보냈습니다. 솔직히 어렸을 때 좋은 삶 보냈거든? 근데 이 지난 10년은 제일 재밌었어. 그 말이야. 나는 재밌었는데 내 만나서 약간 좀 어려웠다. 약간 이런 말이지. 어려웠다고. 진심으로 좀 쫄고 있었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하지? 그냥 핀말 아니고 진짜 좋았어. 좋아하고 있어. 나는 막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은 힘들 줄 알았거든. 알잖아. 오는 데를 때 막 사운데 다르대. 그냥 쭉 우리 똑같았던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좀 바뀐 것도 있긴 있겠지. Can I have some cheese? 가시죠. 이거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 저희가 질문을 받았어요. 인스타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은미, 대니님도 싸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 처음엔 신혼 때는 한 5년?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냥 내가 그냥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같이 이제 화를 내지 않으니까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퉁 하더라고. Started fighting back. 뭔가 좀 이제 좀 되네? 이런 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 왜? 하면 안 돼? 돼. 막 소리 높여서 막 이렇게 싸운 적은 한 번도 없고. 어떻게 싸우는 거 같냐 우리? 막 서로 짜증내지 막. 어떻게 말고 일단 언제? 우리 스트레스 혼자 스트레스 있을 때 어떤 작은 일 생기면 그때 좀 화나고 둘 다 그런 상태 있을 때 잠을 잘 못 잤다던가 아니면 뭐 신경 쓸 일이 많다던가 그런 아주 예민한 상태에 있을 때 별 거 아닌 걸로. I remember. the biggest fight. 어 그래? Do you remember? 나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 진짜? 네. You don't... Nothing comes to mind. 나는 잘 기억 안 해. 넘겨버리지. 뭐야 나 궁금해. 그때 공항호텔에서 왜 그렇게 화났을까? I don't remember why. I really don't remember why. But we were definitely stressed, both of us.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가기 전날 이제 인천공항 주변에 호텔에 있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yeah. 얼마나 스트레스야 애들 막 응? 우리 짐 너무 많은데 그 짐 다 들고 있는데 내일 당장 가는 그게 취소가 되어버렸으니. 아! 응? 내가 막 근처리로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맞아. 내가 화나는 좀 포인트는 아이들한테 그 스트레스가 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화나는 것 같아. 불쌍한 애들이 저렇게 당하고 있네. 일단 우리 둘 다 잘 사온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해하고 그 오해는 서로 인정하고 빨리 지나가고 싶거든. 아니 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왜 화났는지 나도 알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서 엄청 깊게 좀 생각을 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천천히 혼자 막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막 그런 와중에 빨리 그냥 겉에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냥 이 순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 안에 있는 그거를 다 꺼내놓고 말하고 싶은데 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착! 입을 다물고 완전 아무 말 없어. 계속 아니, 그래. 어, 진짜 5분 아니고 10분 아니고 하루 종일? 아니 무슨 말? 아까 질문이 그래서 결국 뭐였지? 만약에 싸울 때 대화는 영어로 한국말로. Yeah, when I try to be as clear as I can, I speak in English. Because
그걸 맞아. Because I don't want to be misunderstood. Because most of fights are about misunderstanding. I know that doesn't make sense because it means you might misunderstand. 그래도 yeah. 그래도 한국말로 해. Yeah, we do. Yeah. 되게 간단하게. 근데 그러다가 막 영어로 하면 뭐? 가끔씩 그런 거. It's quite good actually because we start getting into translating and then it kind of gets, you know, 마음 좀 부리지. 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감정이 살짝 가라앉는 것 같아. 국제커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아니 왜냐면 그거 맞는데 똑같은 나라면 서로 벌써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죠. 우리 벌써 처음부터 아 다를 수도 있구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 데니가 영어로 하면 나도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집중을 하는 거야. 저는 절대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 멋지다. 나만 맞네. 하면 절대 영어. 생각 못했다. 어. 네가 완전 미안하는 그런 상황 아직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막 잘못한 건 좀 없지 않아? 없다고? 없다고? 아니. 찐 웃음이 나오냐? 절대 네 탓이 아니잖아. 사고 받은 적 없잖아. 그렇지 않아? 뭐야? 아, 솔직히 말해봐. 뭐? 우리 사고면 어? 왜? 황당해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 사고면 한 명 잘못 아니고 서로 잘못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내가 먼저 잘못해서 막 싸운. 나는 싸움 너무 하기 싫어서 네 잘못으로 싸움을 시작 안 하고 싶어. 말하는. 그래서 우리 싸움은 전부 다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라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연애하는 것처럼 꿀 떨어지는 비결이 뭔가요? 러브망 하트하트. It can feel like when you have kids, your focus kind of shifts rather than like hot. So it's like trying to help, it's trying to protect, it's like 그래, 아끼는 맞아. 거지. So we're like a team, much 맞아. More like a team. Like 데니가 말하면서 나는 느꼈는데 서로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 네가 이거 했냐 나는 이거 했는데 이렇게 재는 것보다 데니가 이거 했으니까 난 이걸 도와줘야지. It is a beautiful thing, but you know you do need some sort of one-on-one time as well. It's 그치, different. 그치. We went to Bath for your birthday. It was great. 그런 반짝반짝 하트 그런 거 다 있었어. 좀 집중하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Yeah, but we had to make that. It's just you and me. Sorry, kids, but like when the kids 맞아, are there, you can't really do that. 그런 것 같습니다. 하트. If anybody wants to babysit our kids anytime. 세나 조아가 나중에 자라서 그 연예인 쪽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난 안 좋아. 왜요? 뭘 하든지 응원하지. 응원하지. 유튜버 된다 그러면. 유튜버 괜찮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막 나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됐는데. 막 요리 하고 있는데. 하이 가이즈 이러면서. 사는 벌써 시작했지. 시작했지. Hi, this is Jawa. Playing with the Kinects. 그냥 길에서 알아보는 아니면 뭐 특히 온라인에서 불링 같은 걸 많이 받으면 아 지금 그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럼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응원하지. 응원해. 근데 걱정할 것 같아. There's documentaries about how like the truth behind the doors. 근데 나는 하고 싶으면은 그냥. 진짜? 응, 나는 밀어줄 것 같아. 엄마 아빠로 그냥 항상 뭘 하든지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나는 좀 중요한 것 같아. 데니님 유튜브 댓글 읽으시나요? 읽지. 진짜? 어. 근데 한 번도 나한테 말 안 하던데? 아니 댓글 맞네? 그냥 이 정도만 말하잖아. 아니 너무 고마운 거는 다 좋은 말이잖아. 그냥 고맙잖아. 부끄럽고 이틀 3일 그 읽지만 그 후로 나요. 그 후를 잘 안 보고 미안합니다. 데니처럼 스윗한 남자를 만나는 법, 은미님처럼 러블리한 여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스윗 러블리.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고맙잖아. 감사합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면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너무 기대하는데? 진짜 기대해? 나는 잘 모르겠어. Travel. Let's do traveling. 네, 트래블 해야지. 나는 그런 생각 은연중에는 하고 있는 것 같아. 애들 보내고 나면 한국에서 좀 사는 거야, 우리 둘이 다. I thought about that too. But yeah, I'd be one for that. 어떨까? 아, 정말 허하겠다, 그치? 뭔가 벌써 슬퍼. 최근에 나한테 심쿵한 적 있습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뭐요? 나는 말해줄게. 진짜. Okay. 그치, 오늘. 애들 카메라가 생겼거든요. 막 그냥 아무 때나 찍은 사진인데 아빠는 진짜 다 멋있게 나온 거야. 오. 나는 진짜 막 너무 웃기게 나왔는데 진짜 다 멋있게 내가 혼자서 다 치웠거든? 진우. 그런 심쿵 말이야? 방금이라고 말해야지. 네 생각보다 많아. 난 자주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언제, 뭐 때문에? 야한 거 말해야 돼? 집에 올 때마다. 진짜? 나는 집에 올 때 내 모습 생각하면 Sometimes it's funny. 막 화 잔뜩 나 있는 뒷모습만 막 보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심쿵. 그거 심쿵이지. 난 맨날 심쿵이거든. 아무튼 You playing piano today? 심쿵. 그래? 맨날 똑같은 곡이어도 심쿵? 네 막 운동하고 들어오면도 막 멋있다고 생각해. 근데 심쿵이라는 게 막 두근두근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너무 크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좋은 감정이 든다는 게 그냥 마음 흔들릴 때. 생일 때 심쿵 없었어? 나 심쿵 편지 줄 때마다 심쿵했지. 진짜? 그럼. 결혼하고 부부 사이나 가족에게 위기가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가기 위해서 제일 빠른 비자를 신청했었고 비행기 티켓과 모든 이사 준비를 다 끝냈고 보냈어? 다 보냈고 캐리어 두 개만 있고 세나가 딱 이제 한 살 됐고 호텔 같은 곳에서 자고 이제 가면 되겠다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근데 언제 오는지도 몰라. 오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는데 두 달 걸렸어. 근데 그 캐리어 두 개로 두 달을 산 거지. 너무 힘든 시간 아니었겠냐고. 나는 그때 이제 막 임신 초기였고 집도 없고 애는 계속 먹여야 되는데 요리할 곳도 없고 I quit my job and I was working freelance. 그 호텔 같은 곳이 알잖아요. 입덧 모든 냄새가 다 나고 입덧 때문에 미치겠고 너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겨냈냐. 주변 사람들 우리한테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 그 당시에 우리 친언니가 아일랜드에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었던 부분이 얼마나 감사해. 호텔 같은 곳에서 지내야 되는데 집을 내어주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We tried to stay calm and not panic and you know we were there for each other. But it was the people around us who we our community really helped us. 그래가지고 진짜 두 달 뒤에 왔나? 받았는데 그 열지도 않고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같이 열었잖아. 근데 그 열고 나서 같이 울고 카페에서 왔지. 그제서야 막 그 우리 힘들었던 감정이 나왔던 것 같아. 세나를 갖게 된 후 둘이서만 육아하는 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도와주는 사람 진짜 없었어. 근데 그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했던 것 같아. I mean, having a baby is a shock anyway, but like everything felt completely new. I didn't know anything about babies. 우리 구글이랑 진짜 친해졌었어. 구글 닥터 맨날. 그렇게 1년을 가족 없이 육아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영국으로 오게 된 이유도 큰 것 같아. 우리는 정말 가족이 필요하다. 어느 사이드든. 만약에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준다면 미대니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Oh, that is... That 너무 is, 행복한... It'd be hard to leave like my work side of things. But for 맞아. our family, just like not thinking about that too much. A great adventure. I'd love to live through.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그 좋은 기회를 잡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드벤처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드벤처이지 않습니까?
영어 캠프에서 우리 서로 못 만났다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Sure, it would have been good in a different way. 나 그거 궁금해, 갑자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I don't feel like I want to say yes. But then it might be like 10 years goes and I'm like really lonely and then I'll be like, yeah, maybe. I wouldn't be like, yeah, definitely straight away. 그래, 내 앞에서 오, 바로 결혼할 거야. 난 결혼할까? 다른 사람이랑? 대니 없으면? 몰라. 몰라. 응, 한 명 그랬어. 왜 없지 마. If something happened to you, I think I would take it really badly. I think I would be like useless for like a long time. 나만 생각하면 당연히 결혼 안 했으면 좋겠지. 근데 진짜 데니를 생각하면 안 외로웠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방법이든. 그럼 내가 바람 피면? 안 되지. 바람 피면? 용서해 줄 것인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 약속으로 이제 하나가 됐는데 그 믿음과 신뢰가 그냥 툭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원래 걸로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아. It's a bit like talking about kids before you have kids. You just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대니는 다른 사람 안 좋잖아. 나만 좋아. 그치. 대니는 바람 안 펴요. 나만 좋아해서. 우리도 바람 안 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우리 헤어지자. 비행기 타고 왔을까? 하이 대니야.